지금 이 많은 짐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공간을 얼마큼 차지하고 그리고 여유 공간은 또 얼마큼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하고 어닝룸은 일단은 다 철거를 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짐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짐은 저 혼자 쓰는 짐이 아니라 2인용 기준, 2명 기준으로 세팅을 한 장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두 명의 짐을 놓고도 이 정도 공간이 또 남아요. 그러니까 캠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짐을 더 실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 카메라 잠깐 이렇게 여시면 뒤에 공간도 타실 수가 있어요. 저 많은 짐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뒤에 공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공간도 충분히 타실 수 있다는 거. 물론 앞좌석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이유가 가능한 거는 카메라 잠깐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개발한 통합 레일 시스템하고 이 침대 시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침대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침대 시트가 폴딩이 안 됐어요.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동인데도 불구하고 폴딩이 되게끔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저희 차는 컨셉이 그래요. 캠핑이 목적은 아니에요. 평소에는 데일리카를 활용하시다가 이렇게 저처럼 가끔가다 힐링을 하고 싶다, 차박을 하고 싶다. 네, 차 문만 열면은 가까운 바다뷰를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아주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만 영상 여기서 줄이고 자세한 영상은 제가 이 차를 올라가가지고 잘 편집해서 편집팀장님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편집해서 이쁘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화면 두 번 톡톡 터치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구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렇게 차박 오신 분들은 근처에서 이런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자기가 먹은 것은 깨끗이 치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합시다. 요즘 차박족들이 많이 늘면서 쓰레기들을 안 치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차박을 즐기고 이런 감성을 즐기려고 하면은 차박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먼저 이렇게 평소에 자기가 먹던 것은 깨끗이 치우고 가야 좀 더 성숙한 국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깨끗한 차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셔가지고 본인들이 먹은 음식은 깨끗이 치우고 담고 버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